안녕하세요. 게임하는 재미입니다. 오늘은 9월을 마무리하는 법사들의 코어강화 총정리 시간입니다. 제가 달의 마지막 주는 코강 정리 영상을 올려드린다고 했는데요. 전에도 말한 적이 있지만 간이 조금 안 좋아서 4주를 타이트하게 달리니까 너무 힘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코강 정리로 약간의 날먹을 하려고 왔습니다. 영상이 시작되고 7분간은 지난 달에도 했던 코강의 기본적인 설명이니까 코강을 잘 모르는 뉴비분들은 처음부터 보시는 것을 추천해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자신의 코강이 궁금해서 오신 분들은 이렇게 재생바에 보이는 자신의 직업 영상으로 가셔서 코강 정리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요즘은 테라버닝 뉴비들이 아이템 질문을 하실 때가 많이 있는데요. 아이템을 맞출 비용으로 코어강을 하면 캐릭터가 더 세진다는 사실을 알려드리면 생각보다 놀라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데미지가 어떻게 딜로 들어가는지를 아셔야 하는데요. 다른 데미지와는 다르게 최종 데미지는 단독 곱적용으로 딜이 들어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종 데미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감이 오시나요? 라이트닝 스피어의 최종 데미지 2%를 증가시킵니다. 이것을 보면 코어강화 시 최종 데미지가 올라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최종 데미지를 올려준다니 코강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었나요? Unbelievable. 그런데 더 좋은 것은 코어강화가 완료되면 최종 데미지가 120%까지 증가됩니다. 그래서 저자본 유저들은 템셋보다는 코강을 하는 것이 가장 효율이 좋은 스펙업 방법입니다. 20레벨과 40레벨 같이 코어강화가 일정한 레벨에 도달하면 흑악과 박무 같은 좋은 효과들을 추가로 더 주기 때문에 여러모로 코어강화는 스펙업에 정말 큰 도움을 줍니다. 이쯤 되면 코어강화가 뉴비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 수 있는데요. 그런데 코강에 필요한 이 코어 잼스톤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우선 첫 번째 방법은 사냥으로 코어 잼스톤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경매장에서도 보통 코잼 한 개가 500만 메소 정도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재미님, 뉴비가 돈이 어디 있나요? 메소로만 살 수 있나요? 다행히 요즘은 다른 방법으로 코잼을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어웨이크 코인샵을 한번 가볼게요. 이렇게 이벤트 시 진행되는 코인샵에는 코어 잼스톤을 많이 팔고 있는데요. 여기서 다른 코잼보다 가격이 조금 더 높은 경험의 코어 잼스톤을 만날 수 있는데요. 경험의 코어 잼스톤은 일반 코어 잼스톤 3개의 효율을 가지고 있는 코어 잼스톤입니다. 특히 경험의 코어 잼스톤은 코어의 종류에 상관없이 무조건 강화시켜주기 때문에 코잼을 깠을 때 잘 안 나오는 스킬 코어를 강화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재미님, 스킬 코어가 뭐예요? 잠시만 이쪽을 봐주세요. 코어는 이렇게 스킬 코어와 강화 코어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 밖에도 특수한 효과를 가진 특수 코어 하는 것도 있습니다. 특수 코어는 한번 만들면 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계속해서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바이퍼같이 쿨갑이 필요한 특정한 캐릭터에 한해서 만드는 코어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있다라는 것 정도만 알아주세요. 코잼을 많이 까다보면 코강에 필요 없는 강화 코어가 많이 나올 텐데요. 이런 강화 코어는 갈면 V코어 조각 10개를 줍니다. 스킬 코어는 갈면 V코어 조각 40개를 주고 특수 코어는 갈면 V코어 조각 50개를 줍니다. 그런데 이때 조각이 많이 생겼다고 효율이 안 좋은 코어 잼스톤 제작은 절대로 누르면 안됩니다. 그럼 이제 눈에 보이는 제작하기를 한번 눌러볼게요. V코어 조각 70개로 강화코어 1개를 만들 수 있고 V코어 조각 140개로 스킬코어 1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스킬코어가 강화코어를 만드는 것보다 더 많은 V코어 조각이 들어가죠. 재미님, 그럼 아까 전에 왜 스킬코어를 먼저 강화하라고 하신 거예요? 일단 코잼을 10개 정도 깐다고 쳤을 때 스킬코어는 1개나 2개 정도만 뜰 정도로 나오는 확률이 좋지 않습니다. 강화코어는 코잼을 까기만 하면 뜨기 때문에 조각으로는 스킬코어를 만들어서 강화하는 것이 강화율이 더 좋습니다. 이렇게 스킬 코어를 얻을 수 있는 확률이 낮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강화할 수 있는 경코잼으로는 스킬 코어를 강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5차 스킬 중에 메르의 실피디아처럼 딜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스킬 코어는 안 만들어도 되겠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조각이 모이면 스킬 코어를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5차 공용 스킬 중에서 강화해도 좋을 스킬은 두 개 정도가 있는 것 같은데요. 쓸만한 홀리 심볼과 5차 축복 스킬입니다. 쓸만한 샤프 아이즈 같은 다른 5차 공용 스킬들은 랩업을 시켜도 지속시간만 늘어나지 효과가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쓸심과 5차 축복 스킬을 공용 스킬 중에서는 가장 먼저 강화해주시는 것을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추가로 강화해야 하는 5차 공용 스킬은 세부 공략에 들어가면 알려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는 마세요. 5차 스킬 창으로 들어오시면 호흡한 주변에 하이라이트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슬롯 강화가 보이시죠? 200레벨 이후 랩업당 슬롯 강화 포인트를 하나씩 주는데 호흡한마다 5레벨씩 슬롯 강화를 시켜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하이라이트 표시는 슬롯 강화를 알려주는 거였네요. 호우칸에 보이는 작은 글씨는 강화코어의 원래 레벨을 보여주고 호우칸에 마우스 커서를 갖다 대면 이렇게 슬롯 강화로 오른 레벨을 총합해서 전체 코어 레벨을 보여줍니다. 불독같이 호우칸이 부족한 직업들은 일정한 매소를 지급하면 호우칸을 미리 한 칸씩 땡겨 올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계속 나올 표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표를 보시면 우선 3중초 6코어라는 것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올 것 같은데요. 뉴비에게는 이 용어조차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선 중첩부터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드리면 3중첩이라는 의미는 한 개의 스킬을 3개의 코어칸이 나눠서 3번 중첩시켜서 코어 강화를 마무리한다는 뜻입니다. 6코어라는 의미는 최종적으로 6개의 코어칸을 사용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미 느끼셨겠지만 3중첩 6코어를 말로 설명하면 진짜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더 쉽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이런 표를 만들게 되었는데요. 우선은 히어로의 3중첩 6코어 표를 한번 봐주세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스킬을 3번 중첩시켜서 최종적으로 60레벨로 만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슬롯 강화로 5레벨을 올려줄 수 있기 때문에 강화 코어는 15레벨만 올려준다는 것도 잊지 말아주세요. 물론 이렇게 직관적으로 눈에 보여드리는 것은 예시이기 때문에 3중 6코어가 이렇게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도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요. 레이징 블로우를 예로 들면 어떤 위치에 있더라도 3번만 중첩시켜서 최종적으로 60레벨만 만들면 된다는 것만 기억해주세요. 이후의 표를 보시면 3중첩 6코어 뿐만 아니라 2중첩 4코어, 2중첩 6코어 이런 식으로 다른 용어도 나오는데요.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개의 스킬을 2번 중첩해서 최종적으로 60레벨로 강화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를 2중첩이라고 말하고 사용하는 코어 칸의 개수에 맞게 4칸을 쓰면 2중첩 4코어, 6칸을 쓰면 2중첩 6코어 같이 부른다는 것을 잊지 말아주세요. 저같은 라이트 유저는 보통 3중첩 6코어로 강화를 하면 되지만 코어 칸을 아끼고 싶어하는 분이나 불독과 캡틴같이 코강이 너무 힘들어서 반강제적으로 2중첩 코어를 사용해야 하는 분도 있을 텐데요. 소마를 예로 들면 3중첩 6코어로 코강을 하다가 2중첩 4코어로 코강을 하면 코어칸을 2칸 아낄 수 있어서 전사 캐릭터라면 필수라고 볼 수 있는 오라웨폰 같은 공용 스킬들을 마음껏 낄 수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 다만 2중첩의 경우 슬롯 강화 5레벨을 합쳐서 한 구간이 30레벨이 되기 때문에 2중첩은 3중첩보다 코어 강화가 좀 더 많이 빡세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주세요. 설명을 이렇게 해드렸지만 코어 강화 시 경우의 수가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고정 댓글을 보시면 제가 엑셀로 만든 코어 강화 경우의 수 표가 있습니다. 표를 봐도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고정 댓글의 링크로 가셔서 엑셀 표를 한번 다운받아서 봐주세요. 엑셀이 없으신 분들은 구글의 스프레드시트를 검색해서 무료로 다운받아서 설치하면 엑셀 파일을 열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는 마세요. 그럼 기본 코어 강화에 대한 설명이 이 정도로 끝내고 바로 세부 공략으로 들어가 볼게요. 루미너스는 총 코어수가 13개라서 유효코어를 뽑기가 쉽지 않은 친구입니다. 사냥 주력기인 라이트 리플렉션, 보스전 주력기인 앱솔루트 키를 필수적으로 강화해주시고 추후에 아포칼립스를 추가해서 강화를 마무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중 유효코어를 뽑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라리플과 앱솔루트 키를 우선 강화해서 사용하시다가 아포칼립스가 추가된 3중 유효코어가 나오시면 그걸 다시 강화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5차 스킬은 빛과 어둠의 세례, 허니싱 리소네이터, 리버레이션 오브, 진리의 문 순서로 코강을 마무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메이플 여신의 축복이나 프리드의 가호 오버로드 마나 같은 유틸 스킬들은 저자본이시면 코어가 나올 때마다 강화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5차 공용 유틸을 처음부터 풀코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배틀메이지는 총 코어수가 10개로 유효코어를 뽑기가 쉬운 친구입니다. 다만 피니시 블로, 다크라이트닝 데스, 다크 제네시스, 배틀킹바, 배틀스퍼트를 모두 강화해줘야 하기 때문에 코강 난이도는 높은 편입니다. 1순위로 피니시 블로, 다크라이트닝 데스를 강화해주시고 2순위로는 다크 제네시스, 배틀킹바, 배틀스퍼트를 강화해주시면 되겠습니다. 5차는 블랙매직 알터, 유니온오라, 그림리퍼, 어비셜 라이트닝 순서로 코강을 마무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배틀매직은 오버로드 마나, 에테리얼 폼 같이 써야하는 5차 공용 스킬들이 많아서 코어칸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2중첩 4코어로 가는 것을 추천해드리겠습니다. 불독은 총 코어수가 13개라서 유효코어를 뽑기가 쉽지 않습니다. 거의 모든 코어를 다 강화해줘야 하기 때문에 코강 난이도는 최상급입니다. 1순위로는 패럴라이즈 이럽션 플레임 헤이즈를 강화해주시고 2순위로는 보스에서 좋은 이그나이트 메테오 파이어오라를 강화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순위로는 이프리트 메게더 플레임 텔레포트 마스터리를 강화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카로토르이시면 1순위인 패럴라이즈 이럽션 플레임 헤이즈만 강화해주시면 되고 저자본이시면 패럴라이즈 이럽션 플레임 헤이즈 이그나이트 파이어오라 또는 이프리트 이렇게 5개의 코어를 쓰시다가 최종적으로 다른 모든 코어들을 강화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불독은 유틸이 없어서 공용 스킬을 써야 해서 코어 칸이 부족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2중첩 6코어로 코강을 마무리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스위칭용으로 코강을 하신다면 1순위 코어로 패럴라이즈 이럽션 플레임 헤이즈가 유효코어이고 사냥용으로는 파이어오라 텔레포트 마스터리 이프리트가 유효코어입니다. 보스용으로는 이그나이트 메테오 메기더 플레임이 유효코어로 용도에 맞게 스위칭해서 사용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총 코어수가 13개라서 원하는 유효코어가 잘 안 뜰 수도 있기 때문에 여유만 되신다면 한 번에 코잼을 한 2000개 넘게 까셔서 2중첩 6코어로 코강을 마무리해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5차는 도트 퍼니셔, 포이즌 노바, 포이즌 체인 퓨리 오브 이프리트 순으로 코강을 마무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버로드 마나 에테리얼 폼 같이 공용 스킬들을 많이 써야 해서 코어칸이 최대 16개까지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모로 코강이 어려운
어려운 친구입니다. 비숍은 총 코스가 8개로 유효코를 뽑기 쉬운 친구입니다. 엔젤레이아 빅뱅만 코어강화 해주시면 호강은 끝일 정도로 코강이 무척 쉬운 친구입니다. 추가로 바하무트까지 선택적으로 강화해주시면 되겠습니다. 5차는 프레이 피스메이커 엔젤 오브 리브라 디바인 퍼니시먼트 순으로 코강을 마무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썬크론 총 코스가 11개라서 유효코를 뽑기가 쉽지 않은 친구입니다. 1순위로는 체인 라이트닝 라이팅 스피어 블리자드를 강화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추가로 프로즌 오브 엘키네스 썬더스톰을 선택적으로 강화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냥을 위해서 아이스 스트라이커도 강화해야 하는데요. 풀 코강을 하실 필요는 없고 사냥터에서 원킬이 뜰 정도로만 코강을 마무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로 아이스 스트라이크 코어를 몇 개 만들어서 필요할 때마다 스위칭해서 사용해주시면 되겠습니다. 5차는 주피터 썬더, 썬더 브레이크, 스피릿 오브 스노우, 아이스 에이지 순으로 코강을 마무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에바는 총 코스가 12개라서 유효코를 뽑기가 쉽지 않은 친구입니다. 거의 모든 코어를 다 강화해야 해서 코강한 난이도는 최상급입니다. 서클 오브 마나, 서클 오브 어스, 서클 오브 윈드, 서클 오브 썬더, 드래곤 브레스, 드래곤 마스터 이렇게 총 6개의 스킬을 모두 강화해줘야 해서 코강이 무척 힘든 친구입니다. 3중첩 6코어로 코강을 하는 것도 좋지만 에반도 코어칸이 부족한 친구라서 처음부터 2중첩 4코어로 코강을 마무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다만 드래곤 마스터의 경우 4분마다 쓰는 스킬이라서 가성비 있게 드마를 빼고 3중첩 5코어나 2중첩 3코어로 코강을 마무리해주셔도 되겠습니다. 하지만 1%의 딜로스도 경험하고 싶지 않은 고저분 유저라면 앞에서 말한 6개의 코어 이외에도 잔의 드래곤 스파킹, 드래곤 스위프트, 다크포그 같은 스킬들을 추가로 강화해주시면 되겠습니다. 5차는 드래곤 브레이크, 조디앙 레이, 스파이럴 오브 마나 순으로 호강을 마무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륨은 총 코스가 8개라서 유호코를 뽑기가 쉬운 친구입니다. 자벨린과 디스트럭션, 그리고 데우스를 1순위로 필수적으로 강화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순위로는 크래프트, 롱기누스, 커스 마크 완성, 마키나를 선택적으로 강화해주시면 되겠습니다. 5차는 소울 오브 크리스탈, 크리스탈 이그니션, 크리스탈 게이트, 그라몰도 순으로 코강을 마무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키네시스는 총 코스가 13개로 유효코를 뽑기가 어려운 친구입니다. 1순위로 얼티메이트 메테리얼과 얼티메이트 BPM, 그리고 사이킥 그랩을 필수적으로 강화해주시고 2순위로 사이킥 드레인, 얼티메이트 트레인, 텔레키네시스를 선택적으로 강화해주시면 되겠습니다. 5차는 얼티메이트 무빙 매터, 얼티메이트 사이킥 블리, 로 오브 그라비티, 사이킥 토네이도 순으로 코강을 마무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냥만 한다면 얼티메이트 사이킥 블리만 강화를 해주셔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플레이 위자드는 총 코스가 10개라서 유효코를 뽑기 쉬운 친구입니다. 오비탈 플레임과 블레이징 인스팅션, 그리고 드래곤 슬레이브만 추가로 강화해주면 되기 때문에 호강이 무척 쉬운 친구입니다. 5차 블레이징 오비탈 플레임, 인피니티 플레임 서클, 셀리맨더 미스칩, 플레임 디스차지 순으로 호강을 마무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법사 친구들의 호강을 정리해보았습니다. 다음주가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인데요. 그래서 아쉽게도 다음주 주말에는 영상이 없을 것 같아요. 대신에 주말에 하려고 했던 몬과 법사 새 친구들의 캐릭터 선택 가이드 영상이 다음주 수요일날 올라갈 예정이니까 한 번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안 보셔도 크게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한 번만 봐주세요. 재미님 이거 광고예요? 다음주 수요일날 봐야겠다. 그럼 지금까지 게임하는 재미였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봐요.